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특별한 매장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N32 스튜디오 논현점인데요. 요즘 비건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저도 요즘 관심이 좀 많이 생기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같이 소비를 하기에 앞서 전 제품 비건 인증을 받은 아이슬란드에서 온 비건 매트리스가 있다고 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기 위해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방금 보여드렸듯이 학동역 5번 출구에서 약 100m 이내에 위치한 N32 스튜디오인데요. 이곳이 정확하게 어디냐면 논현동 가구거리? 네, 그렇게 하시면 아실 것 같아요. 국내 최초로 모든 제품이 비건 인증을 받은 프리미엄 매트리스 컬렉션을 제공하는 N32 매장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전 제품이 동물성 소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만들어졌거든요. 환경을 생각하면서도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주는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이제 매장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까요? 네, 그럼 이렇게 쇼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보시는 쇼룸은 아이슬란드의 빙하를 형상화한 쇼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이슬란드에서 온 비건 매트리스 N32가 사용하는 주요 소재가 바로 아이슬란드 시셀 그리고 천연 식물성 린넨인 친환경 비건 소재입니다. 이 쇼룸이 자연을 강조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이 쇼룸을 들어서게 되면 마치 이제 자연 속에 있는 그런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여러분들도 느껴지지 않나요? N32에서 사용하는 아이슬란드 시셀은 아이슬란드 청정 지역에서 얻은 유기농 해조류와 식이섬유 셀룰로우스를 혼합해 만든 비건 소재입니다. 아이슬란드 시셀이 진짜 엄청 부드럽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생분해가 가능하고 자연으로 환원되기 때문에 매우 친환경적이죠. 그럼 저보다 잘 알고 계시는 N32 크루님에게 이 소재가 수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아이슬란드 시셀 소재는 어떻게 매트리스에 적용되고 수면에 어떤 도움을 주는 걸까요? 일단 아이슬란드 시셀은 자연에서 얻은 비건 소재로 수분 조절과 통기성이 뛰어나 수면 중에 체온을 쾌적하게 유지시켜주며 피부에 자극이 적어 민감한 분들에게도 적합한 매트리스입니다. N32가 비건 인증을 받기 위해 얼마나 엄격한 그 절차를 거쳤는지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거 역시 N32 크루님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N32 아이슬란드에서 온 비건 매트리스가 비건 인증을 받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N32는 제품 개발부터 생산, 제조 과정까지 이제 모든 단계에서 동물성 원료와 동물 유래 성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이제 동물 실험도 이제 하지 않았으며 비건 표준 인증원의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 국내 최초 비건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서 환경과 소비자의 건강을 고려했습니다. 여기 양쪽에 있는 이 매트리스는 N32 폼 매트리스인데요. 열감과 쏠림 현상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앉았는데도 전혀 이제 쏠림이 느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 전체적으로 시원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 열감들도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통기성, 탄성, 안전성이라는 세 가지 차별점을 갖춘 제품입니다. 특히 N32 폼 매트리스는 자체 개발한 액티브 리프레시 폼, 즉 AR 폼을 사용해 통기성을 극대화해 수면 중에도 쾌적한 환경을 이제 제공해주게 됩니다. 또 여기 보시면 매트리스 최상단에는 천연 소재인 식물성 린넨 자가드 원단을 사용해 이 피부에 닿는 촉감을 부드럽게 하면서도 친환경적인 요소를 강조를 했습니다. N32 폼 매트리스는 파이브 피팅 폼과 HEB 폼으로 이루어진 고탄성 패턴 폼을 적용해 몸을 빈틈없이 지지하면서도 쏠림 현상을 방지를 해줍니다. 이 패턴 폼 덕분에 몸의 움직임에 따라 매트리스가 반응해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수면 중 신체 일부에 체중이 집중되지 않다 보니까 정말 편안한 잠자리가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안전성도 뛰어나서 매트리스는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소재로 제작되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N32 이제 폼 매트리스는 기능성과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N32의 모션 커브드 베이스 2 이 제품과 함께 사용하면 정말 완벽합니다. 원터치 버튼으로 각도를 쉽게 조절할 수 있어 침대에서 책을 읽거나 커피를 마실 때에도 아주 편리해 보였습니다. N32의 모션 커브드 베이스 2는
새롭게 출시된 모션베드 신제품으로 전동 침대라고도 하죠. 사용자 취향에 맞춰 휴식할 수 있는 최적의 모션을 제공을 합니다. 원터치 컨트롤을 통해서 다섯 가지 모션을 간편하게 조작할 수가 있는데요. 평상형 플랫 모드, 베이스 상단 모드, 제로 그래비티 모드, 베이스 하단 모드, 그리고 헤드 틸팅 모드를 손쉽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드가 다섯 가지 정도 모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그거 하나씩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땐 그냥 거의 의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독서나 이제 TV 볼 때 네,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다리만 올리는 거를 베이스 하단 모드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이제 상체만 올렸을 때는 베이스 상단 모드, 그 다음에 TV 볼 때는 헤드 틸팅 모드. 네, 이렇게 모드들의 이름들이 있다 보니까 네, 확실히 좀 명확하게 그렇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확실히 하체가 되게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전체적으로 약간 그 중력이 안 느껴지는 그 편안한 느낌이 좀 있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좀 전체적으로 잘 될 것 같다? 근데 이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N32 모션 커브드 베이스 2는 사용자의 취향과 필요에 따라 다양한 자세들을 이제 제공해서 편안하고 맞춤형 휴식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아로 프레임은 디자인적으로도 아름다운 뿐만 아니라 전동 침대, 모션 베드와 함께 사용을 하면 편리하고 다양한 자세를 손쉽게 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클래식하면서도 깔끔한 샌드그레이 색상 덕분에 침실 인테리어와도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합니다. 이 N32 토퍼 매트리스의 닉네임은 토퍼계의 에르메스로 불리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존 매트리스 위에 얹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매트리스의 편안함을 한층 높여주는 역할을 해주다 보니 부드러우면서도 탄력 있는 이 토퍼는 침대에서의 편안함을 극대화시켜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높이가 좀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그냥 집에서만 쓰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이제 돌돌 말아가지고 뭐 캠핑장이나 아니면 여행 가서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제가 이게 접혀있는 걸 안 보여드렸는데 제가 또 바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접어서 네, 휴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되어 있다 보니까 요즘 캠핑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슬란드에서 온 비건 매트리스는 안정성 면에서도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모든 매트리스가 불에 잘 타지 않는 난연 매트리스로 맥시멈 세이프티 패딩을 적용을 했어요. 게다가 라돈, 토론, 걱정 없는 매트리스로 한국 표준협회 인증을 받았고 이렇게 인증을 받고 끝난 것뿐만 아니라 매년 그 인증을 갱신해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환경부 국가공인 친환경 인증도 받아 여러분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3대 안전 키워드를 정말 완벽하게 이제 충족을 해줬는데 N32는 단순히 매트리스 브랜드가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과 환경을 모두 생각하는 그러한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과 끝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매트리스를 찾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완벽한 선택은 없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직접 체험해보면서 느낀 건 N32가 단순히 편안함을 넘어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브랜드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수면뿐만 아니라 건강한 삶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꼭 한번 방문해보셔서 직접 아이슬란드에서 온 비건 매트리스를 체험해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려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N32 스튜디오 논현점에 이제 방문했던 그 리뷰였고요.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